안녕하세요. 저 그 파이브스타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궁학이라고 하고요. 필살기라면은 제가 그 리스크 관리라고 지금 장세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왜냐면 이제 지금 장세 같은 경우가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수익을 내시는 것도 중요한데 손실을 줄이고 자기 자산을 지키는 게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요새는 매매에 임하고 있습니다. 2차전지 저는 그 더 갈 거라고 봅니다. 그 이유는 이제 금리 상승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다소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이제 이미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투자 금액까지 밝힌 만큼 뭐 향후 사실 이제 성장성 같은 경우는 확실한 그 모멘텀이 확실한 업종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성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. 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 가격 전가력이 높은 소재주 쪽이 아무래도 배터리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 시장 흐름을 그 잘 파악하는 눈을 안목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떤 이슈가 가장 강한지 장전에 매일 정보를 습득을 해서 그 부분으로 해서 이슈가 될 만한 테마 내에서 노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테마를 형성이 돼서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전에 사료 쪽에서 원전 그리고 로봇에서 지금 마지막에는 메타버스까지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그 장전에 다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제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쪽이 좋을지 그거를 정하신 다음에 그 테마 내에서 죽어도 그 강세 테마 내에서 놀면은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주요 섹터 내를 찾는 안목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그 판가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음식료 업종이 저는 좋다고 여겨지는데요.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편의점주 같은 경우도 지금 좋다고 보여지고 곡물가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곡물 가격 하락 시에는 그 이익률 개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그 시장이 그 개인들이 매매하시면서 수익을 내시기 굉장히 좀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주식을 하다 보면은 뭐 상승장도 있고 그리고 횡보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는데 이 모든 시장을 다 겪어보고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하락장도 힘들지만 다 같이 이겨내서 나중에 수익 보실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텨서 다 같이 이겨내시다.